표지팡이를 휘둘러서 그리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폈어. 아, 가족사 먼저 할까요? 그럼 가족사. 일단 아버지를 죽여요. 들으면서 피식 A급 전범 중에서도 특A급 전범 생체 실험을 주도했던 이놈 아우슈비츠 나치즘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왜냐면 X가들이 있었어. 오늘 방송 요렇게.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도 있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서양 최악의 악인은 과연 누굴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서양사 대표, 영국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류한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동양사 대표, 특히 한국사를 연구하고 계신 김재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재현 교수님께서는 연구하시다가 악질 중에 악질인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면 눈물을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쓴 책 이름이 네. 울게 되는 한국사라는... 예, 예. 있어서? F십니까? T인데요. 네? 혹시 T인지 F신지만... F...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역사 공부할 때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아! 머리가 차가워야 되거든요. 아, 차가운 머리! 다른 나라 역사 하셔서 그래요? 다른 나라 역사 하셔서. 아, 저는 한국사. 아, 네네네. 우리가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이유가 선한 측면만 우리가 알게 되면 중요한 또 측면을 놓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을 균형 있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 욕하기 좋잖아요. 아. 인간은 원래 욕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오늘 저희 셋이 어떤 카타르시스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악하면 떠오르는 악의 절대자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히틀러. 요 하나로 몇 달 동안 방송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악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제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 대결을 하는데 히틀러를 빼자 그래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예, 이건 거의 뭐 LA 다저스에서 오타니 빼고 야구하자는 얘기니까.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워밍업으로 동서양의 위대한 인물을 이따가 열받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류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골라봤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유일무이하게 네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대공황과 네.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적할 만한 어떤 딱 떠오르는 루즈벨트보다 태종이 못한 게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치사해가지고 이제 네네. 아, 치트키를 빼고 가십니까? 저는 이런 동정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동양사 대 서양사 누가 더 최악의 인물인가에 대해서 서양사 먼저 예. 네. 바로 이반 사세입니다. 이반 사세요? 별명이 이반 뇌제입니다. 이반 뇌제요? 뇌제. 뇌절 같은 건가요? 아, 예, 예. 번개. 우레. 네. 벼락치는 듯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황제란 뜻이죠. 한 가지 예만 들자면요. 네. 대를 이을 자손을 잉태한 며느리에게 심기가 뒤틀린 거예요. 궁중에서 이렇게 얇은 옷 입고 다니냐. 손찌검을 해가지고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제일 화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아들이. 황태자. 네. 항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 네. 왜 이러십니까? 손에 들고 있던 퇴지팡이를 휘둘러서 그리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폈어요. 그 뒤 사흘인가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야, 실화죠 이게? 아, 실화입니다. 실화죠, 역사 실화. 기록이고요.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아, 이 그림이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미 김재원 선생님은 전의를 상실했다는 느낌이에요. 네.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정도는 한국사에도 있어요, 사실. 어, 그렇죠.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아빠가 아들 지주에 가둬놓고 본인이 못 쳤습니다. 아... 본인이 못을 쳤어요. 근데 그 정도로는 저는 악인이라고 가져오지 않았어요. 누가 있을까요? 수양제. 수양제. 이름은 양광. 아, 가족사 먼저 할까요? 그럼 가족사? 가족사도 쓰레기 같은 게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일단 아버지를 죽여요. 아니. 네. 제가 중간중간에 웃음이 나오는 게 여러분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어이없고 네. 이게 좀 지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원래 좀 그런 끼가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쌓였냐면 네. 황태자가 원래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형이 있거든요. 황태자가 되고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연기를 합니다.
되게 검소한 척. 엄마가 독고황후라고 굉장히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 닥치고 있었군요. 엄마가 딱 죽자마자 앞에서 울고 집에 돌아가고 파티를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네, 엄마가 죽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실 때쯤에 사실상의 새엄마를 대파를 하려고. 근데 그분이 도망쳐서 나와요. 그거를 말한 거죠, 남편한테. 네. 아, 내가 속았구나, 이제. 첫째를 불러와라. 네, 얘를 이제 끊어버리고.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먼저 듣습니다. 아빠 방으로 가서 아빠를 죽이고. 아버지 죽인 다음에 탐합니다. 불러오라고 했던 형도 죽이고 조카들도 싸. 네. 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무지한 저를 앉혀놓고 혹시.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괜히 입안이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랬어. 들으면서 예.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예. 아, 뭐가 더. 그러니까 사실은 수양제는 제가 볼 때 거리에 싸돌아다니는 그냥 양아치. 아. 수양제 아빠를 죽이고 형을 죽였는데 양아치. 예, 예. 양아치. 사실은 영화 볼 때 그런 식의 양아치나 망나니 별로 겁이 안 나거든요. 입안 뇌제는 정말로 그 심리 사이코에 나오는 면밀하게 계산된. 입안인가요? 예예예. 예, 예. 입안입니다. 뭐 6학년 입안이에요? 입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가 된 다음에 이제 하는 건 운하를 뚫습니다. 남북 운하. 거기에다가 배를 띄웁니다. 자기가 파티할 거. 아, 선상 파티, 요트 파티. 요트 파티가 이제 남북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가 90km. 수나라에 살던 농민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이고. 엊그제까지 운하에서 삽질하고 옆에서는 파티. 요트 파티하고. 그리고 그거 뚫은 다음에 13만 명 고구려 치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거기 가서. 113만 명이 다 죽었나요? 113만 명 거의 몰살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 김재원 선생님이 값싼 대중에 호소하는 아주 비겁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국뽕까지 해서 반칙입니다. 예. 자, 이반 내제가 백성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비밀 경찰을 만들죠. 아. 러시아 말로 오프리추니키라고 하는데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오프리추니키란 말을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 황제의 정권을 받아서 모든 더티 웍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봐 20세기에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스탈린? 스탈린이죠. 실제로 스탈린이 이반 뇌제를 흠모하기도 했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롤모델이었군요. 수양제, 이반 4세 얼마 동안 통치를 한 겁니까? 20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에 목 졸라서 죽거든요. 말로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죠. 아, 더 비참했었어야 돼요. 아, 그거보다요. 전 또 한 번 조폭과 양아치를 구분하고 싶은데요. 자꾸 다시 자꾸 왜 양아치라고. 아니,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양제 들어보니까 네. 진정한 악인은 그런 식의 허튼 말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 아.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면서 천수를 누리고 죽죠. 아. 더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 예.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정말. 역사가 응징하지 못한 그런 폭군일수록 더 악인 취급을 받아야 되지. 수양제는 뭐 아이 그 고통받던 고구려 병사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 이놈! 이반 뇌제가 중국을 통치했으면요 수양제처럼 왔다가 실패해가지고 쫓겨나가는 아, 이런 거 돌고 냈을 겁니다. 어차피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한 새끼예요. 예. 네. 제가 만약에 골라본다면 더 악랄한 쓰레기를 골라본다면 복죽 태아를 죽였다는 건 사실 아, 아버지는 죽일 수 있다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아버지는 사실만큼 사셨는데 네 저는 아, 태아 이반 뇌제가 좀 더 잔인하다고 생각을 네 이 방송 꼭 권혁수 씨 아버님이 보시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넘어설 또 다른 악인이 혹시 좀 더 그럼 잔인함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 전범이죠 전범. 뭔가 센 게 나올 것 같아. 아까 몇 학년 이반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이반이 말로가 네. 편안했다 그랬잖아요. 천수를 누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새끼도 천수를 누린 새끼. 어떤 새끼인지 여러분. 심지어 A급 전범 중에서도 특A급 전범임에도 동경재판에 또 불려지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생체 실험을 주도했던 731 부대 사령관 이시희 시로. 이름을 벌써 바꾸고 싶은데요. 이 새끼 시로. 아, 이 새끼 시로요? 이 새끼 시로. 교토제대 수석 졸업자입니다. 의대. 아니 이렇게 좋은 머리를 군으로 들어가서 육군 군의학교 교관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균학. 세균학. 너무 센 것부터 해버리면 조금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먼저. 중국의 도시 하나를 정한 다음에 네. 패스트균을 뿌려버립니다. 그
흑사병을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 사이코패스 짓을 왜 하는 겁니까?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에서 패스트가 빨리 퍼지고 얼마나 많이 죽고 실험하는 거예요. 통계를 내는 거죠. 불을 내는 거랑 똑같네요. 더 심한 거죠. 그런 걸 전담했던 부서의 부서장. 아, 그렇군요. 이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동아시아의 적이겠죠? 그렇죠. 인류의 적. 동아시아는 인류가 아닙니까? 아, 인류인데 네. 상당히 그 전 지구적인 사악함, 나치즘. 아, 이거는 이시시로도 의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요제프 맹겔레,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아. 유대인들이 붙잡혀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사람들은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설마 가스지로 가요. 그런데 어린아이 중에서 인체실험에 쓸만한 아이들은 따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 이 사람이 쌍둥이에 대한 어떤 강박적인 흥미가 있어가지고요. 쌍둥이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눈 색깔에 관한 또 흥미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눈 색깔을 바꾸는 어떤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험을 하고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것이죠. 충분히 했다. 예. 자꾸 그 김정선께서 이제 국뽕을 자극하면서 대세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이시시로도 제가 볼 때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옳은 길이다. 예, 대일본 제국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학이 발달해야 된다. 의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윤리를 다 때려치우고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발전 속도를 올려야 된다. 일본인이 아닌 인간. 그렇죠. 이 요제프 맹겔레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이념적인 추구보다는 개인적인 사악함을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네. 자기의 그 흥미를 네. 충족한 것이죠. 근데 이시시로 그런 새끼 아니에요. 어떤 새끼입니까? 그냥 이 새끼도 개. 네. 어느 정도 같은 행동을. 신념형 실험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개인의 또 재미가 더해집니까? 사람 몸에 말피. 말 몸에 사람 피 넣어. 인간이 진공 상태에 있으면 몇 초를 견딜까? 얼음에 손 넣어놓고 몇 초 견딜 수 있는 이런 거. 아니 그럼 자기 손으로 하지 왜 남의 손으로? 자기는 이제 연구해야 되니까. 아. 그렇게 희생된 숫자가 많게는 5천 명. 피 실험 대상자들을 마루타라고 부르거든요. 네, 마루타. 이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왜냐면 그 마루타 중에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오늘 방송 요렇게 이거보다 나쁜 새끼가 있나 이보다? 아 정말 지금 김재원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효과적인 빌드업을 전개하면서 아니 지금까지가 잠깐만 네. 이게 잠깐만요 더 화나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을 말로 아 또 천수 나올 것 네. 같아 나 너무 싫어 지금 동경 재판에 무조건 A급 전범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일바죠 일바 네. 일본과 미국이 협상을 합니다 아... 실험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심지어 빼주겠다. 돈을 줍니다 실험 결과물을 가져가요. 신주쿠 여관을 경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67세 나이에 사망. 살만큼 살고 살만큼 되셨네요. 살다가 죽은 거죠. 더 화나는 얘기 드릴까요? 일본은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다 지금. 왜냐하면 일단 공식적인 자료가 다 폐기됐거나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있는데 이 규모 면에서 네. 아까 몇천 명, 5천 명? 그 유대인의 피해가 600만 명이죠. 600만 명이고 맹겔레가 일했던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은 유대인이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새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뭘로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새끼 이겨서 뭐예요? 그래도 승패는 가려야 되니까요. 네, 제가 또 1승 올린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개새끼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차이긴 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다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자 이런 악인들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기록해야죠, 기록. 아까 그렇게 천수를 누리고 죽어도 네. 우리가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힘인 거. 욕을 계속 해줘야 돼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지자다, 메시아다라는 어떤 허울을 끼고 나오거든요. 네. 구분할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하다. 그런 슬기를 우리가 기르지 못하면 또 다른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인류를 비극 속에 몰아넣는다. 그래서 그런 슬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김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아,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인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이럴 거면 뭐하러 4명, 5명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2탄을 준비해 볼 테니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극과 극 뉴스에서는 극적으로 화해하는 사진을 남겨야 되거든요. 잠시 앞으로. 자, 오늘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한다면 한 손씩 하트를 그려주시고요.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오늘 하트랑 좀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가. 자,